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최창원의 비트매니아 첫 번째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상장 기념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저희 JJ 기자가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꽉 찬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희랑 약속했던 55분까지가 아닌 꽉 차게 쓰셔갖고 저희가 세팅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 오른쪽에는요. 안녕하세요, 최창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 왼쪽에는 저희와 함께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백훈종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 백훈종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두 분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께서도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결이 확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ETF 저희가 비트매니아를 통해서 혹은 퓨처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놈의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두분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최창원 선임 기자부터. 비트코인이 격이 달라진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위험자산 또는 뭐 예전에는 뭐 사기꾼의 돈 이런 데서 이제 미국 국채와 그리고 금과 경쟁하는 이제 누가 더 좋은 돈인가를 갖다 놓고 경쟁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걸 미국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인 날이다. 됐다. 예. 그러면 이제 비트매니아스럽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JJ 크립토 라이브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저희는 쇼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군종 이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트맥시? 비트매니아 중한 분이신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소감 한번 들어봅니다. 저도 최창원 대표님과 비슷한 결인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디지털 커머디티로서의 어떤 첫 번째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머디티 원자재는 우리가 실물에서 만질 수 있거나 볼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인류 역사상 존재해왔잖아요. 근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원자재는 한 번도 없었죠.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거라고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늘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 ETF가 이렇게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금융당국에서는 디지털 원자재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우, 단어들이 어려워요. 뭐 디지털, 뭐 미국 정부 원자재 다 나오는데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쉽게 가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여쭤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게 저희가 뉴스를 풀어서 쓸때 상장 지수 펀드라는 단어로 ETF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예요. 근데 이게 뭐냐? 부터 근본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창원 대표님께서 한번 선임이자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같은 것을 그 주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펀드인데 주식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우리 백 이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바로 걸까요? 이어가 볼까요? 예, 좋아요. 예, 끊기면 안 됩니다. ETF는 이제 Equity Linked 펀드의 약자죠. 그래서 원래는 주식이나 채권,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들을 여러 개를 하나로 배스켓으로 묶어서 일종의 펀드 형태로 만들어서 증권으로, 하나의 증권으로 만들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듯이 ETF 증권을 거래하면은 그 증권, 배스켓 안에 담겨있는 여러 주식들의 똑같이 이렇게 가격을 추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수익을 추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하나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한개 종목이 담겨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곳에 계시는군요. 연결됐습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동환 대표님.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있는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너 건너 알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회 지도층 인사? 좀 뭔가 이 오피니언 리더급에 해당하는 분들과 만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한 절반 이상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와서 그좀 느꼈던 게 의외적으로 느꼈던 게 사람들이 비트코인 업계 혹은 크립토 업계에서 일한다고 말하기를 좀 꺼린다.
좀 부끄러워한다라는 인상을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일거에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저한테 오늘 전화 주셔가지고 오히려 물어봐 주시고,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뭐 진짜 그러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냐. 사기가 아닌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변화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요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어제 이제 SEC발 이제 트위터 해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승인이 하루 먼저 난 것처럼. 그런데 그 뉴스를 거의 바로 연합뉴스 TV에서 이제 보도 채널에서 바로 방송을 하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도권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있구나. 특히 언론의 이제 금융부서라든지 경제팀이 그 기사를 쓰게 되면은 이슈가 되는데 그런 큰 언론도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ETF 승인에 의미를 많이들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 김동완 대표가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파급력이 정말로 큰 이슈였는가 한번 네. 돌아보자면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레벨업이 됐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희가 그다지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에 이제 두 번의 불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2017년 쯤에 한번 있었고, 2021년에 한번 왔는데, 두 번의 불장을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불장이 한번 올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실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ETF 승인이 된 것은 그런 불장이 한번 온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좀 복기해보면 좀 올라갈 만한 이유들, 사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불장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비트코인 ETF에서 유래된 것이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이제 3차 불장 한번 예측해 볼수 있겠다. 그러면 백훈종 이사께서는 제가 방금 했던 질문 같은 거 똑같은 걸 한번 드려볼 텐데, ETF,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것이 시장에 혹은 전체적인 산업계에 어떤 정도의 임팩트를 줄 것이다. 뭐 그런 트위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트위터에 좀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써왔죠. ETF가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저는 찬성하는 쪽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거는 다 단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기술 또는 이런 자산이 아직까지 대중한테는 너무 어렵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인식으로만 많이 각인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저조차도, 저희 부모님조차 아직 설득하지 못한 상황, 뭐제 와이프도 심지어, 그냥 저를 믿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실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좀 그런데요. 주변에 용도가 됩니다. 네, 주변을 설득하는 건 저는 완전 실패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업비트나 뭐 이런 거래소 앱을 깔아드리고 가입시키고 뭐 전송하는 걸 도와드리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ETF라는 게 나오면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 산업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아예 바꿀 수 있는 메이저 이벤트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산업군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촉발이 1월 10일부터 연초부터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 최창환 선임 기자하고는 저희가 이제 비트매니아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모든 산업에는 순서가 있다. 초창기부터 해서 이제 발전기와 성숙기를 통해서 이 어떤 하나의 재료가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한 단계 올라선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S커브 이론인데, 네. 거기 이제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초창기에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대중 얼리 어댑터에서, 그리고 대중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간극이 생겼어요. 그걸 케이즘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비트코인 ETF는 그 간극을 한 번에 메워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든 걸다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인터넷에 우리가
그 기술을 알고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 ETF를 갖다 통해서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 비트코인이 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좋은 거구나. 그럼 그 밑에 기술까지 내려갈 게 없어요. 그냥 그러한 상식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투자의 수단으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11개 그 미국의 그돈 많은 금융기관들이 낮은 수수료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대중매체를 갖다 통한 광고 마케팅을 발급하기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한 번에 그 대중적 인식을 갖다 굉장히 높이고 의외로 빨리 비트코인의 대중적 채택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확실히 대중적인 접근성 하나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많은 자산들이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이 자산 운용사나 금융사들의 플랜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김동완 대표님 어디 안 가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라고 하니까 이제 네. 저 같은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비트코인 ETF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중요해서 뉴스가 커진 건지, 코인이 ETF가 돼서 뉴스가 커진 건지, 요거가 좀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전자의 의미는 조금 일반 대중한테는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얘기여서 요거는 네. 일단 오늘은 스킵하기로 하고, 코인이 ETF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 아까도 최창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화가 굉장히 쉬운 지금 양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 물성이, 코인의 물성이 원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사고팔 수 있었는데 ETF가 되면 주식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투자 자금이 많은 보험사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이제 불장을 불러오는 듯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파괴력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의 이 불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ETF가 만약에 불씨가 된다고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이외 공간에서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매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 상승의 과실이 다른 알트코인들로 좀 흩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투자자들 아시는 뭐 도미넌스가 상승, 초기에는 상승했다가 맞아요. 이후에는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났는데, 그럼 과연 이번에도 과거 불장처럼 그런 상승의 패턴이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ETF를 산, 비트코인 ETF에 매수를 했던 자금은 커스터디, 뭐 코인베이스가 이제 대부분 많은 커스터디를 아마 담당을 할 텐데, 그 창고에 말하자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트코인 ETF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은 비트코인, 철저히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인이 ETF가 돼서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에 이 속뜻이 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 ETF가 하나의 주식으로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코인과 떨어져 나와서 비트코인만의 이제 주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러티브 상에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승인 과정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승인이 난 다음에 SEC 홈페이지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제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니라고 하는 그런 내역까지 공개가 됐는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ETF 승인을 안 해주려는 것처럼 하다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 기사 보셨겠지만 만감이 교차하셨겠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인가요? 뭘 심어놨어?
그 속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1월 10일이 정확히 15년 전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50BTC를 할피니에게 이렇게 전송한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1월 10일이에요. 15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게리 겐슬러의 의미다.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는 그 대학교에 있을 때그 비트코인을 갖다 굉장히 예찬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료가 되고 나서 입장을 상당히 변복을 갖다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는 항상 찬성하고 칭찬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그 마음속으로는 비트코인을 항상 찬성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의 비트맥시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의견인데, 게리 겐슬러가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과 관련된 뭔가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백훈정 기자는? 게리 겐슬러 의장의 성명서를 보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겼죠. 그러니까 아주 억지로 승인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을 풀풀 풍깁니다. 그 성명서만 보면, 아, 그레이스케일의 이 소송 결과가 이 SEC의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가로 열고 닫고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한다. 하지만 뭐 이게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지위를, 법적 지위를 SEC가 부여해주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내용이 이어지냐면, 비트코인은 어떤 메탈이나 다른 원자재와는 다르게 사용성도 없고, 그, 프라우드, 그러니까 사기 또는 머니런더링, 자금 세탁, 이런 부분에만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투자를 해라. 라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SEC가 이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그런 나를 역사적으로 맞게 돼서 한게 기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조금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네. 하거든요. 이런 성명서 내용만 봐도 그레이스케일의 그 법원의 소송 결과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SEC 내부에서도 이 위원들 간의 다른 의견 때문에 알력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게리 겐슬러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이번에 3대 2로 5인의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김도환 대표님, 일단 게리 겐슬러의 성명문을 당연히 함독을 하셨겠죠? 네, 감독은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백훈종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진짜 해주기 싫다라는 게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성명문이었고요. 저는 조금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해석할 사안인가 싶긴 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렇게 5인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제 결정을 하라는 구성이잖아요. 다수결로 뭐라도 그렇죠. 이제 승인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고, 홀수니까요. 특히나, 예, 네, 그렇죠. 특히나 규제기관이나 뭐 한국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라든지 금통이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들은 이미 이런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이, 관습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2를 잘 만들지 않아요. 한표 차이로 뭐 이게 통과가 된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거는 게리 겐슬러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대 2로 통과가 됐다. 왜냐면 이거는 성명문은 그렇게 쓸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두 명인 거고 공화당 몫이 두 명인 거잖아요. 지금 네. 찬성 반대가 두명두 명에 게리 겐슬러가 사실 찬성에 힘을 실으면서 통과가 된 건데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 통과시키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좀 리더십이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 찬성이 한표 나와서 1대 4로 통과를 하는 그림이 가장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3대 2로 통과가 됐다는 것은 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정말 승질을 부린 것인지, 정말 통과시키기 싫어 뭐 이렇게 이걸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 하나를 설득을 하지 못한 거죠. 아니면 이게 좀 이게 저는 그 네. 너무 그 사람들의 의중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요.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해준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좋아서 된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월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압력과 논리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통과시킨 거거든요. 예. ETF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그 비트코인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중들과 그 금융기관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비트코인의 승리지. 우리가 뭐그 겐슬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깊은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SEC 내부에서도 사실 성명서가 오늘 두 개가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라는 여성분이 이제 5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은 찬성을 던진 분이죠. 근데 SEC의 그동안의 폐악질에 대한 반성을 담은 성명문을 이제 게리 겐슬러의 성명문 바로 밑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도 저희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변덕스럽고 굉장히 뭐랄까 자기 맘대로 했다 SEC가 그래서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기회를 막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늘을 축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걸 보면 분명히 SEC 안에서도 이 찬성파와 반대파가 많이 갈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3대 2라는 게참잘안 나오는 이 펠레스코어인데 네 축구 따지면 그런데 근데 이게 궁중비화와 비슷해서 재밌긴 하거든요.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이런 수업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펠레스가 크립토 마무로 불리면서 비트코인 외 나머지 크립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분은 얘기했던 게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게리 겐슬러는 명확하게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그 게리 겐슬러의 성명문에도 뒤에 보면 비트코인 외 나머지 크립토 에셋은 여전히 증권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명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헨스터 피어스의 성명문은 정확히 반대 기조죠. 그렇죠. 암호화폐가 승리한 날이다. 이거를 SEC가 암호화폐 전체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둘의 어떤 알력 다툼이 약간 궁중비화처럼 재밌는 것이고.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비트코이너로서 나의 적이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ETF를 이렇게까지 억지로 승인해줄 정도로 뭔가 치졸하고 옹졸해 보이는 점은 싫은데, 또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 증권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또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성명문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성명문이 나온 시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롭구나. 저는 또그 생각도 해봅니다. SEC가 조금 리더십이 지금 부재된 것 같다라는 좀 우려도 듭니다. 그런 동시에. 네. 참고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김동완 대표라든지 백훈중 이사라든지 저희 최창환 선임 기자도 그랬고 올해가 이제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쿼드러플 호재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이제 알고란 채널에 이제 고란 기자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요. 또 아마도 5월이나 6월쯤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대선이거든요. 미국 대선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공화당의 후보 트럼프가 이제 여론조사로서는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적 소속의 현재 게리 겐슬러 집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이건 여담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크게 지금 미치겠죠. 정원 그리고 대표님. 네, 말씀하시죠. 예.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지금 이제 게리 겐슬러가 만약에 물러나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SEC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헨스터 피어스 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많이 펴왔기 때문에 그 유사한 어떤 인물이 이제 SEC 위원장이 될 거고. 저도 사실은 알트코인들의 어떤 ETF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성급한 부분이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검증을 하고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갑자기 풀리면 또 문제긴 한데 현재로서는 저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마지막에 이제 기타 알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장 빠른 마감이 올해 5월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 ETF 통과 국면에서 큰 역할을 했던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두명 중에 한 명이 공식 인터뷰에서 아, 자기는
이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면 이더리움 ETF를 막을 만한 명분이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둔 사실 포석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미 전선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제 얘기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어떤 이제 복합적인 그 뷰에서 좀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좀 볼수 있는 그런 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대선까지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전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잠깐 덮어보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잠깐 돌아오면은 참그 오늘 금통위가 있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사진이 많이 나온 그런 날이었는데, 이 양반이 또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이제 투자재로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아주 인상적인 놀라운 서프라이즈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인 발언을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관료나 정치권이나 해서 그 비트코인 아니면 또 아까 암호화폐선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뭐좀 포커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게 국가 기관 산업으로 육성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해 주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돼서 이제 투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김치님이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갖다가 더 높게 쳐주고 알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은 사실 사실 그 지금 미국이 뭐 뒤처졌다 그러지만 사실 가장 앞서 있습니다. 채굴도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ETF를 해서 금융 쪽에 포함한 것도 가장 앞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이렇게 육성하고, 어떤 저는 아까 상품으로서 SEC가 인정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돈으로서 이제 달러와 금하고 경쟁을 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좋은 돈으로서의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인식이라도 이창용 총재 같은 분이 해주셔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정책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시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네. 놀랍기도 하면서 고맙다. 그렇죠. 예. 백훈주 기사는요? 아마 기사 보셨겠죠? 저는 좀 이거를 비꼬는 거로 들렸거든요. 아, 쌀티에스티 했다. 아, 그래요? 비트코인을 돈이 아닌 걸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으니까 이거 투자재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돈과 투자재는 다르잖아요. 야, 이거 투자는 할수 있어. 하지만 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로 들렸다. 이거죠. 이창용 총재는 이제 하는 총재고,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SEC가 아니라 페드입니다. 연준. 이제 돈의 공급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법정화폐, 그리고 신용화폐, 요거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지상과제고, 아마 커리어를 쌓아오시면서,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익히신 어떤 금융과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그 기반이 케인즈형 경제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돈은 국가에서 발행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으실 가능성이 저는 큰것 같거든요. 아, 저도 돈이라고 이분이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래도 투자재로 인정을 해주었거든요. 그 예컨대 돈이라는 게그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의 척도, 그리고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근데 대개 보면 시작할 때는 상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치가 일정한 게 높아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교환의 수단이 되고, 교환이 수단이 된 다음에 이제 가치의 척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로를 갖다 밟게 되거든요.
그분이 아무튼 이게 투자 수단이라고 인정해 준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로서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책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더 공부를 하면은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도 좀 더 잘 수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그런 발언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두 분이랑 다른 시각인데 이게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논평할 거냐면 아 사겠다라는 얘기다라고 논평할 거거든요. 실제로 풀 워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다. 변동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 자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도 되는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실제로 금 같은 거는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핵심 이유는 어떤 그 유사시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이유거든요.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달러만 갖고 있으면 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변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금을 이제 매입해서 보유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 갖고 있는 금이 104.45톤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올해 작년 5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이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다변화하는 하나의 어떤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달러와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을 사잖아요. 각국 은행들이 미국은 안 사지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비트코인 매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외국의 중앙은행이 이런 중앙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국내 기사에서는. 근데 이거는 일단 운을 띄워놓은 거다.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에서 사기 전에. 저는 그 정도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고려대학교에 있는 모 교수님하고 이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 이제 레저, 원장이라는 단어를 왜 그 코인 관련된 데서 쓰냐. 이거는 이제 화폐 관련된 용어인데 쓰지 마라. 이런 거가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그런 영상으로 유명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긴 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저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 눌러도 됩니다. 아, 그렇죠. 홀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리도니님께서 세 분 얼굴이 활짝 피셨다고 오늘만큼은 이제 저희가 피곤함을 잊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김동완 대표라든지 저희 최창한 선임 기자, 백훈종 이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JJ 플러스에 나온 이제 홍성웅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장호 대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방송에서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블록미디어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거래가 된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밤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거래가 시작이 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극심한 변동폭을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고 거의 7시 우리 시간으로 요즘에는 한 4만 7천, 4만 8천 뭐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4만 6천 중반 현재 이제 코인마켓캡을 보면 비트코인이 46,240달러고요. 이더리움이 2,600달러 정도 되는데 둘 다 엄청 올랐던 것 같은데 하루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불과 1.1% 정도밖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안 올랐지?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백훈용 이사님. 이제 투자할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많이 이제 이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된 어떤 뉴스 또는 소식은 정확히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적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많은 유동성이 모여왔던 거는 사실이니까 들어올 대기 작업은 없었던 거죠. 승인 소식과 함께 뭐 팔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대기 자금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승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승인과 함께 오늘 밤부터 미국장에서 ETF가 거래가 되겠죠? 그 거래량, 얼마나 많은 자금이 ETF들을 통해서 들어올 거냐.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큰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점차 들어갈 텐데, 과연 이 11개 승인된 ETF가 총 끌어들일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보고, 이제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기관 대기 자금들이 아마 많을 거로 해석이 됩니다. 김동관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11종의 이 금융사들이 수수료 책정을 할때 네. 이 자금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 변화를 준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수료를 0%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곳도 있는데, 얘네는 그만큼 이 자금 유입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수수료가 나왔을 때 이제 S-1이라고 하는 그 ETF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 발행사들이. 여기에 이제 수수료율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발행사들이 수수료를 그렇게 낮게 잡지 않았는데 이게 마감일이 이제 어제였는데요. 어제까지 계속 수정을 한 거죠. 남들 걸 보면서, 쟤네가 이렇게 했네? 우리 더 낮춰야겠다. 더 낮춰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개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 6개가 첫날에는 무조건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10억 달러까지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시가총액, 블랙록이면, 블랙록 ETF의 시가총액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달러가 될 때까지는 0.2%만 받겠다. 그 이후에는 0.25%를 받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이제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가령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수수료 무료로 하겠습니다. 혹은 10억 달러가 모일 때까지는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6개월 안에 무조건 10억 달러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조건 자체가 의미하는 게이 사람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발행사들의 예상들은 조금 좀 이제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과대 계상하거나 이제 희망에 부풀어 할수 있으니까.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어제 노트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첫 거래일에 4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거다.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첫 이제 거래 40억 이래요. 달러가 첫 거래일에 하루 동안. 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그래서 궁금해 찾아봤는데 어제 그러니까 10일 기준으로 코인마켓캡 하루 동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된 BTC 페어의 총 거래량이 8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글로벌리 거래되는 양이 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첫 거래일에 40억 달러가 들어오고 이 돈은 전부 매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첫날은.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에 이게 이 수수료 전쟁을 벌이는 것도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거고, 그리고 초기에 들어올 돈들도 지금 블룸버그도 4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ETF가 발행되는 만큼 비트코인 매수가 일어나야 되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외적으로 높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내일 하루 동안. 참, 우리 김동완 대표님이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라이브 맛을 좀 첨가하기 위해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를 보류해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뉴스원 발로 조금 전 6시 20분쯤에 송출이 됐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일단 금융감독원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거래를 지금은 하지 말아달라.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이유가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돼.
는 아니고 될수 있다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께서 저희 JJ 크립토 플러스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 궁금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라고 지금 금감원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 계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권사 계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고 증권사가 미국 ETF, 미국에서 발행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면은 이제 거래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증권사가 결국 창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P라고 합니다. ETF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로 발행이 되고 회수가 되냐면 ETF는 보통 이 거래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ETF를 발행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어렵습니다. CU라고 해서 이 최소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로 기관들, 이제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큰 단위로 ETF 신청을, ETF 발행을 신청을 하죠. 그거를 증권사를 통해서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가지고 또는 증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ETF를 발행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ETF에 넣을, 그 바스켓에 넣을 기초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산 다음에 그거를 운용사한테 ETF 형태로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 증권사가 반드시 중간에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ETF가 발행되면 증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미국에서 증권사들이 중간에서 운용사와 이 ETF를 신청한 기관들 사이에서 AP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미국 증권사들이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이 ETF 증권의 오더북을 그대로 따와서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보류해달라고 한 거는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막아달라라고 한 거죠. 왜냐면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거 증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허가된 적도 없고 뭔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데 미국에서 허가됐다고 우리나라 증권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이나 채권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발행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하는 게 전혀 나쁠 게 없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존재가 미국에서만 현재 이렇게 승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금융감독원이 눈치가 없나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파티를 하루만 좀 하게 해주지. 살짝 타이밍이 좀 일렀다. 지금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다려달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관청의 입장에서야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컨대 어떠어떠한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나라는 다 명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주식이면 다 된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거기에 배치될 수가 있는지 한번 유권 해석을 갖다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뭐 확인을 좀예좀예 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좀 같은데. 지켜보면 될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니, 뭐,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금융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치거나 아니면 금융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지만 합법적으로 거래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행정지시 조로 얘기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기자할 때 실제로 금융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공무원들 만나서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서 기업을 돌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활동을 일으키지 않냐. 근데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이 굉장히 뭐 투자를 받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도박장에 돈 넣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짝에 이기면, 쓸모없잖냐. 네, 이기면 뭐 국민이 돈을 따오는 거지만 지면 그냥 국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를 굳이, 이게 법적으로 지금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명시가 된 것들만 사실 국내에선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주 저는 이게 거래할 수. 투자자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뭘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이라든지 금융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장 세율이 높은 그런 과세 체제로 지금 되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이 거래 그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됐을 경우엔 정부의 세금 정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정책적으로 어떤 걸로 다뤄야 되느냐는 과제를 던져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풀려가지고 투자자들도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이걸 갖다 계기로 해서 어떤 관련 산업 정책도 기존의 어떤 그렇게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어떤 사시로 이게 투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뭐 당장 뭐 ETF 투자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기로 정부의 정책이 좀 바른 쪽으로 제가 보기에 바른 쪽으로 이렇게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사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적으로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말이 아까부터 잘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 결과적으로 뭐 자금 유입도 많이 예상이 되고, 하지만 어찌됐든 현물의 시세는 아직은 그렇게 무빙이 뭐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시세적으로나 이 상품 자체가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 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창한 선임 기자님. 100% 성공한다고, 네,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100% 성공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성공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준으로 부수되는 봤다. 그 ETF는 당연히 성공을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뭐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수요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커브 곡선에서 급격한 상승 곡선으로 타는 국면에서 그 어떤 레거시 금융사들의 대규모 진출로 마케팅과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해, 설명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레거시 금융사에서 다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한다는 거는 그 확신이 들고 이걸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몇년 전부터 했던 걸그 양반들이 그 분석 자료들을 보면 진짜 대단해요. 제가 아크 인베스트나 그 피델리티 분석 자료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그 핵심을 잘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미래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기관도 설득하고 그리고 자산 관리사들도 설득하고 미디어들도 설득하고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김동완 대표님, 성공하겠죠? 성공하고요. 저는 이게 너무 성공할까봐 사실 좀 걱정이.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설정한 수수료율이 0.25%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수료율이 0.4% 정도예요. 코인베이스보다 수수료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게 돼요. 블랙록이 매니지먼트 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트코인이랑 똑같거든요.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고, 돈으로 바꿔달라면 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페이퍼 비트코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어나는 이게 이제 어디에도 없었던 굉장히 독립적인 사실 자산 이동 네트워크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써야 이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ETF라고 하는 어떤 이 투명한 막에 쌓여서 굉장히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중앙화적인 방법으로 거래만 된다라고 하면 본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귀결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들,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오버그라운드를 올라왔을 때를 경계를 하시는 것 같고, 백이사는 성공하겠다고 보시죠? 저는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ETF 자체의 성공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가오는 미국 슈퍼볼에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아마 ETF, 자사 ETF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틀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ETF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 11개의 기관들 사이에. 근데 ETF는 초반 흥행을 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볼륨을 가져가는 그 독점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ETF 전체 AUM을 보시면 블랙록이 압도적입니다. 블랙록이 뭐 ETF 명가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ETF를 ICO는 유명하죠. ICO에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ETF도 블랙록이 많이 이렇게 좀 마켓쉐어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 ETF의 성공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으로 뭐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는 분명 호재가 될것 같으나 그거 자체가 프라이스 드라이버로서 계속해서 어떤 수요 상승을 이끌어내는 주요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명확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재화로서, 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치는 2100만 개라는 명확한 하드캡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거를 쓰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ETF는 쓸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성질밖에, 돈의 세 가지 성질 중에 한 가지의 성질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물의 역할은 할수 있어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리고 액세스를 높이는 마중물의 역할은 할수 있어도 결국 그거를 쓰려면 팔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ETF 팔고 현물을 다시 살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ETF의 성공은 초반 가격 상승에는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ETF와 비트코인 현물의 이제 뭔가 거리감과 기시감이 조금씩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좀 해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금감원이 거래를 허용하는 걸 보류해라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 저 같은 초심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에 손을 대는 것이 조금 내 투자로서, 쓰임의 가치로서 뭐가 더좀더 나은 선택일까요? ETF냐 현물이냐? 그렇죠. 코인 거래소에서 살 거냐, ETF 증권사에서 내가 상품 살 거냐. 만약에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ETF를 한번 사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거래소라는 걸 이해하고 지갑 주소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왜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ETF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살수 있는 ETF라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한번 사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0.000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ETF는 가격이 이제 정수로 매겨지겠죠. 소수점이 아니라. 1억 사토시 뭐 이런 거 그런 아니잖아요. 거 아니고 네. 얼마, 뭐 달러 밸류로 얼마, 원화로 얼마 이렇게 매겨질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입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최 기자님께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현물 ETF를 사볼 기회가 있어요. 같은 돈이면은 코인 거래소로 가시겠어요? ETF 사보시겠어요? 그 저는 그 자기 실력과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P2P 화폐로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P2P 화폐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받은 할피니가 토론 과정에서 그 비트코인 뱅크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은 P2P로 하기에 불편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결제에 쓰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한된 발행량으로 가치가 있고 비트코인을 리저브로 가지는 은행들이 그 결제 업무는 대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은행들이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은 각 은행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몇100% 리저브로 쓰는 은행도 있을 수 있고 50% 리저브를 쓰면서 돈을 만들 것이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은행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끼리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결제하는 네트워크로 쓰이고 나머지는 은행들이 만든 돈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P2P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지갑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갑들이 중앙 집중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어떤 회사가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갖다 이용해서 빨리빨리 해주면서 이걸 교환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P2P 화폐의 근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 통해서 제한된 발행량과 그리고 철저한 보안을 갖다 통해 가지고 탈중앙화와 보안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지키면서 나머지는 그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른 기술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비트코인을 갖다가 P2P 화폐 한 가지로만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의 어떤 전 경제를 아우르고 이렇게 포괄해 나가는 리저브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열린 비트코인. 화를 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 쓰임새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쓰임새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최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동환 대표는 네. ETF 사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돈이면 나는 그냥 저 비썸 가서 살래 뭐 이런 건가요? 아,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특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ETF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선물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ETF가 지금 이제 현재 출시되는 거는 한 배짜리 ETF인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ETF 같은 거 사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ETF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미국 국채 인버스도 있었고요. 그렇죠. 처음 물고가 트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크립토 사업하는 사람 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런 경쟁자 없는 데서 혼자 그냥 헤엄친 거예요. 선물 시장에 뭐 블랙록이 들어오길 했습니까? 누가 들어오길 했습니까? 혼자서 바이낸스가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엄청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이런 펀드들이 이 갈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렇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연관 파생 상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증권 시장에서 ETF 허용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버스 들어왔을 때 업비트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빗썸이 어떻게 대응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ETF를 선택하죠. 어차피 자산 투자 효과는 똑같은데 물론 아주 이제 드물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아 나는 뭔가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 때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것 같아 라고 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죠. 그게 본인 사용의 쓰임에 맞으니까 네.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ETF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된 것이죠. 네. 안 그래도 내일 12일이죠. 오후 5시에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에 정성문 센터장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질문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ETF가 출시가 되는데 코빗과 같은 원화 거래소의 대응책은 뭐냐 이런 걸 또 여쭤볼 거거든요.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막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시세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비트코인 넥스트, 많은 투자자들이 벌써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선물 ETF가 출시되어 있는 이더리움이 넥스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리 일단 몰려갔어요. 세 분, 한 분씩 이제 넥스트 비트코인, 세상에 인정을 받을 가상자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은 이유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훈종 이사부터 하죠. 넥스트 비트코인. 저는 넥스트 비트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비트코인은 유일무이한 유일한 디지털 원자재, 디지털 화폐이고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이미 불가능한 게 저는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더리움의 나머지 3세대 블록체인들은 좋은 높은 수준까지 그 비트코인을 따라하긴 했으나 기술적으로는 그 외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이미 안 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복사될 수 없고 제2의 비트코인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유일무이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가상자산이다. 자, 최창한 선임 기자.
역시 말씀 똑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막 서로 비교하는 게 그게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배 기사님 말씀과 똑같이 그 돈으로서 이제 세상의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돈으로서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았다. 예. 그리고 그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말할 때 두 가지 얘기할 때 탈중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갖다 상당 부분 포기하고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발행량도 제한되고 투명한 그 발행 정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탈중앙을 포기한 코인들은 그 어떤 기업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증권이라고 자꾸 SEC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해된 측면이. 예, 그 왜냐면은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갖다 위해 가지고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엔 그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지 이걸 갖고 자꾸 비교를 해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코인은 뭐 다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 갖고 뭔가 새로운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탈중화가 된 그 완벽한 돈으로서 금과 달러와 이제 경쟁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이제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비트매니아를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찐막이에요. 김동환 대표. 자, 앞서서 백분종 이사께서 비트코인이 유일무이하다. 유일신 비트코인, BTC다. 근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자산을 보내고 싶을 때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비트코인의 가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너무 뛰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질문 의도를 좀 잘 저는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마도 넥스트 비트코인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사실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물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더리움이 넥스트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리까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가 포섭이 된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 비트코인 ETF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그럼 다음 코인 ETF는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근데 저는 이더리움이 과연 미국 규제 당국의 선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중화가 너무 잘 된 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은 탈중앙화,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보냈을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KYC와 AML의 문제예요. 자금 세탁 방지와 조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조회가 되거든요. 익명성, 가명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또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익명성을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없는데 이더리움은 있거든요. 비탈릭 부테린이 요즘에 계속 프라이버시 발언을 하면서 어떤 트랜잭션의 익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그의 발언력이 굉장히 강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규제기관이 보기에는 이더리움이 결코 예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원래 넥스트 비트코인이 맞는데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그러니까 ETF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50% 정도의 지금 관점인데 이때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주 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이러한 이유로 탈락된다면 그 넥스트 솔라나나 리플 같은 차례가 될 수 있거든요. 자산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투자하는 입장에선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요. 뭐 예전에 이제 GBTC가 트러스트 펀드 신탁 펀드에서 ETF가 되고자 했을 때
소송이 걸렸던 사례와 같이 이제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이미 선물이 나와 있는데 현물은 왜 다른 기준을 대해서 바꿔주지 않느냐 뭐 이런 판결을 법원이 내렸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선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현물 ETF도 분명히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저도 상당수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특집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유일시인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앞에 JJ 기자가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좋아요 200개를 달성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동환 대표님, 우리 백훈종 이사님 좋아요 엄지 한번 이렇게 올려 주시면서 제발 좀 눌러 달라고. 꼭 누르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구독도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첨 혹은 원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PD님께서는 메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0일 2024년은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5시에 JJ 라이브 플러스 방송으로 PD로서 돌아오고 JJ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창한 선임 기자님,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님, 그리고 화상 속에 카메라를 보면서 홀로 계셨던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커페이스님, 도리도리님, 다비트님, 그리고 GOE 원세트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